안녕하세요. Y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영상 촬영 시 세팅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세팅은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 세 가지가 주가 되는데, 영상으로 바뀌게 되면은 조금 제약도 생기고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을 찍으실 때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부속적인 세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에는 여러가지 세팅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세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 퍼 세컨드, FPS 세팅과 그리고 셔터 스피드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PS 세팅을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게 있는데, 바로 이 비디오 포맷의 규격에 대한 세팅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비디오 세팅에 가보시면 비디오 규격이라고 NTSC 그리고 PAL이라는 규격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보통 대중적으로 쓰이는 그런 포맷이 NTSC 포맷입니다. PAL 포맷은 보통 유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쓰는 NTSC 포맷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이 FPS, frame per second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자면, FPS, frame per second란 1초라는 시간 안에 몇 개의 프레임을 그 안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영상은 연속된 사진을 여러 번 빠르게 찍어서 그거를 쭉 이어붙인 뒤에 만드는 게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이 영상에 1초라는 시간 안에 몇 장의 사진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세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설정을 보시면 24프레임, 뭐 30프레임, 60프레임, 카메라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120프레임, 뭐 240프레임까지 더 높게 지원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24프레임은 1초라는 시간 안에 24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30프레임은 1초라는 시간 안에 30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60프레임은 말 그대로 1초라는 시간 안에 60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사진의 개수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용량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24프레임의 영상과 30프레임의 영상과 60프레임의 영상은 어떤 때 차이를 두고 사용하게 되느냐? 주로 24프레임은 시네마틱한 영상이나 영화에 많이 쓰이고, 30프레임은 예능이나 TV에 나오는 대중적인 방송에 많이 쓰입니다.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슬로우 모션이나 그런 특수 효과를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24프레임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모션 블러가 많이 생기고 프레임 수가 올라갈수록 모션 블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모션 블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간 24프레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 같은 그런 효과나 그런 시네마틱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능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60프레임은 언제 쓰이느냐? 60프레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레임 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슬로우 모션을 걸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슬로우 모션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후반에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각 프레임별로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프레임에 대한 설정은 이렇게 카메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이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 프레임에 대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보시면 이 시퀀스를 처음 만드실 때 이 시퀀스를 몇 프레임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설정에도 똑같이 24프레임, 뭐 30프레임, 뭐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정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가장 좋은 거는 24프레임에 찍은 영상을 24프레임의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고 24프레임으로 출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끊기거나 부자연스러운 그런 오류가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동일한 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4프레임이라는 시퀀스 안에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을 가져올 경우에는 약간의 끊김이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반대로 높은 프레임 수의 시퀀스 안에 낮은 프레임의 영상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이 끊긴 현상이 되게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프레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24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과 30프레임의 영상으로 촬영한 이 두 가지의 영상의 음성이 하나일 경우, 뭐 같은 장면을 이제 두 가지의 카메라로 찍었는데 한 개의 카메라는 24프레임, 한 개의 카메라는 30프레임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는 두 개의 사운드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에 들어가는 프레임 수와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프레임 수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슬로우 모션을 위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슬로우 모션을 영상 속에서 걸 때 가장 눈에 보기 편한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시퀀스에 설정된 프레임 수 나누기 내가 가지고 온 영상의 프레임 수 곱하기 100을 하면은 내가 슬로우 모션을 걸고자 하는 영상이 몇 프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설정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의 시퀀스에 60%의 영상을 가져올 경우 24프레임 나누기 60프레임 곱하기 100을 하면은 40%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영상은 최대 40%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느리게 할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 끊기는 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FPS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편집을 할 때 FPS 그리고 이 FPS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슬로우 모션 효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FPS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쉽게 말하면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모션 블러가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고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좀 부자연스러운 되게 약간 기계적인 그런 느낌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카메라 갖고 있는 프레임 수 곱하기 2를 하시면 적정 셔터 스피드가 나옵니다.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48이 나오겠지만 48이라는 셔터 스피드가 없어서 50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30프레임일 경우에는 60,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20을 하면 되는데 120이 없으니까 12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프레임의 영상에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나오는데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블러가 사라지고 뚝뚝 끊기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션 블러를 넣은 시네마틱한 그런 영상을 위해서 24프레임을 설정한 이유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를 고려했을 때 야외에서 촬영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낮에 낮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경우에는 아마 무조건 엄청 밝을 거예요. 그렇다고 셔터 스피드를 높여가지고 노출을 맞추자니 모션 블러가 안 생기고 셔터 스피드를 낮추자니 너무 밝아지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쓰는 게 바로 ND 필터입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에다가 선글라스를 씌워서 뭐 셔터 스피드도 낮게 하고 노출도 맞추고 그런 이유로 ND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FPS와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뭐 조리개랑 ISO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동일합니다. 조리개를 열면 영상이 밝아지고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되고 조리개를 닫으면 영상이 어두워지고 심도가 더 깊어지고 ISO 같은 경우에도 ISO를 낮추면 영상이 어두워지고 높이면 높일수록 영상은 밝아지되 노이즈가 끼고, 요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이 되면서 좀 보편화된 그런 설정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요걸 지켜주시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ND 필터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못 찍는 것보다는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정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